관리 하다가 방해를 덫을 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장사는 전 우주적으로 이게 상역화되어야 될 산이라 저 산이. 그런데 어느 분들이 있어 그걸 알아보고 이 미륵이 하고도 해도 미륵 같이 함께 여기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거 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 산은 한국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전 우주적으로 귀하고 귀한 산이 저 산입니다. 저 산이 바로 성역화되어야 될 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의 중요성을 세계인들이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한자의 파자를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이 한국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게 동양사를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 세계사 전반적으로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걸 전부 다들 바로 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 학자들 부끄러운 자들은 어째서 사라져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올림픽에서만 해서 1등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자체의 이 중요성을 세계인들은 지금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뭐 한국이 태어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반대로 한국의 한자 한 글자의 한문자 한자 한 글자에 이렇듯 엄청난 우주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글자 한 자에 이런 엄청난 뜻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보살들도 감히 흉내를 못 내는 상이 이게 어느 특출한 부처가 있다. 하나님 부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한문 뜻 글자를 한민족에게 만들어준 사연 공부했습니까? 네.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그때 잠깐 하셨어요. 다이브라는 그분이면 맞아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최고조상이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시다. 이 한자 글자 한문 글자를 만들어준 분이 바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될 것이나 진행의 방편상 미리 말씀드리면 최초의 한국을 여시고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한문의 뿌리가 되는 녹도문자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 오늘날의 뜻글로서의 한문 모드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초대 거벌한 한웅님으로 오셨을 때에 최초의 녹도문자를 만들었고 두 번째에 태어나신 5대 태후의 하느님으로 오셨을 때 모두 완성하시어 후손들에게 물려준 문자임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5대 태후의 하느님 때 BC 3572년에 지금 쓰고 있는 완벽한 한문 문자를 그때 후손들에게 만들어 전해줬는데 지금도 뭐 학자들은 대상한 개변만 늘어나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밝혀드려야 될 사항은 뒤편에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가림돌 문자가 최초의 한국의 문자입니다. BC 7200년에 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만들어준 문자가 바로 가림돌 문자예요. 이 가림돌 문자가 슈메르의 바탕이 됩니다. 슈메르의 짝퉁이 라틴인데 뒤에 영어도
그대로 세다보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지켜주선들이 만들어지고 세계의 문자는 전부 다 신들 손에서 나왔습니다. 스페인을 갔던 거는 무슨 사례 일세가 스페인에 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특출한 독창적인 문자가 뜻글로서의 한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삼수변에 한나라 한자를 써가지고 한자를 쓰는 자들은 그 자들이 미국노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원래 자기 나라 뜻글자도 모르는 작자들이 학자 노릇을 한다 그러는 얘기가 가장 찬습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최초의 가림통 문자가 한국대의 문자인데 이 가림통 문자가 나중에 다듬어져서 한민족 손에 의해 가지고 한글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소리 걸렸어. 한문이 뜻글이요 한글이 소리 걸렸어. 소리 걸과 뜻글이 음양짝이라는 완전한 문자가 세계 어느 문자이기 전에 천상의 옛날에 산스크리스트보다도 더 뛰어난 문자가 완성된 문자로서 완성된 문자들이 한글과 한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문자로서 등록이 돼가지고 천상의 문자로서는 앞으로는 이 문자 외에는 일체 쓰지를 안 한다 그러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또 하나 알려드려야 할 사실은 오늘날의 남한이 법공의 제로 지점에 위치한 지구 핵으로 자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대마왕 불보살들과 마예신들과 이들의 행동대장들인 추종세력모들이 근래 농땅 한국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남한 백성들에게 섞여 우주 쿠데타의 연장선상에서 남한 정부를 적화시킴으로써 지구의 핵 중의 핵을 정복하여 후천 우주의 하늘이 되는 중앙천궁 상궁과 중앙천궁의 음양 짝그란 천상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의 자식들이 사립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우주 쿠데타의 연장선상이다 그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중 이런 그들의 핵책이 이것이 뭐냐 본인들도 몰라요. 왜 자유주의 했는지 자유활동을 하는지 스스로 보고 물어보면 개념만 늘어놓는다. 이를 조종하는 자들이 마왕 대마왕들 신들이 전부 다 조종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이 불쌍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 모르는 자들이 많고 또 대마왕들이 전부 다 육신 가지고 한민족 사회에 다 태어나가지고 있다고 안 합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들이 직접 잘 안 났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배웠고 영을 배웠습니다. 육신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지 영은 온갖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핵체험을 하고. 그 영혼이 움직이는 힘이 우주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그러한 그들의 목적이 뭐냐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한국이 위치해가지고 있는 바로 장산을 기점으로 한 한반도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더듬으나 남았다. 적화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대마왕들이 이것을 뺏음으로써 우주의 제로 지점을 자기들이 선점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선점을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여기 장산의 승력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산으로부터 헤어리시는 이 둘레가 아시겠습니까?
최고 지구 중에서도 최고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구가 중앙천궁 상궁에 3일의 결에 끝자리 결에 있는 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중앙천궁 상궁을 정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복이 됩니다. 정복이 되면 구천우주 전체를 욕망하는 대마왕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들의 진화는 뒷장이, 뒷전이라. 오늘날 강의하고 있는 매력이 왜 이 자리에서 자꾸 떠나질 않고 고수를 하고 있느냐? 맥락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체가는 하수인들이 날뛰고 아무리 기고해봐봐야 여기 지금 누가 와가 있습니까? 저것도 때려 안 된다 그러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은 움직이지 않고 그들 내면에 갖고 있는 막강한 연맥으로 이를 도모하고 추종 세력들인 행동대장들이 육신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이때를 기다리고 계시던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미륵불께서 이들 모든 자들의 영혼들을 붙들어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사라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때까지 도모하여 왔던 모든 일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육신만 가지고 있는 그들은 힘을 잃고 만 것이다. 지금은 사라졌다가 저것들 업장들이 있어가지고 도로 다 불러내가지고 특수한 곳에 가다 놔놓고 있습니다. 그자들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제가 다 붙들리고 와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되게 되면 제가보다 모래알 티끌이 되어가지고 우주만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혼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 붙들리고 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참에 분명히 경고하는 바는 경고입니다. 공산사상과 이에 물든 자유사상과 자연사상은 모두는 자연사상까지 들어갑니다. 신선도 공부하는 자연사상까지다. 원천창조주이신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추진하시는 진화의 이치에는 역행하는 사상들이다. 이 사상들이. 인간들이 오늘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자꾸 진화를 해서 성불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불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주의 마지막 법공 마지막 진화기에는 모조리 사라져가야 됩니다. 성불한 자들만이 정멸법공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상라가정이 넘쳐나는 곳에서 영원히 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화를 해가는 진화의 목적이 있는데 이 진화를 해가는 이것을 가로막는 사상들이 공산사상이요 자연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불과 얼마 살지 못하고 육신을 버리고 모두가 떠나야 할 판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 사상들을 모두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이다. 왜 이 사상 가지고 있는 자들 내 말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 그 자들한테도 기회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도 하고 엄청 높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상 버림! 곧 시작되는 후천우주에서는 이들 사상들을 가진 영혼들은 설 자리가 없는 이치가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으로부터 전하여졌으니 이를 청산하지 못하면 향후 다시는 인간 생명을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최고 큰 문제다.
부천 우주에 들어가서 아락한 우주에서 행복을 전부 다 원하고 있는데 행복 같은 행복된 사회에서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데 이자들은 이치적으로 우주에 하나님 부처님께서 만들어 낸 이치에 따르면 한 명도 반명도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 가지고 짧은 생을 언제 이제 얼마 선생이 볼 때는 얼마 남았는데 그동안이라도 깨우치고 그 사상을 버리고 조용히 자기 수행들 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음 부처님도 인간 육신 가지고 태어나고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째 이 답답한 사람들아 미륵 부처라는 얘기도 그토록 안 듣고 미륵 부처로 갔단 말이지 뱅뱅이를 돌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계사에 들어가보세요. 미륵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지상에 왔어. 또 세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과 미륵이 위력이 어떻는가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알으시오. 다음에 특기사항, 특기라고 나오는데 상기의 내용은 선천우주에서 인치가 정화된 내용으로서 중앙천궁 상궁과 중앙천궁 상궁 운행인 3일사의길 운행이 설명이 되었다. 한자 바다에서. 알겠습니까? 네. 이것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이 이치를 바꾸시는 생각을 처음에는 안 하셨습니다. 한국대까지만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3일 사이에 이치를 그대로 유지로 하기로 하셨는데 이 이치가 이제 바뀌었대요. 어지간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이치를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부천 우주에서는 중앙천궁 상궁 다음에 중앙천궁은 사라지고 중앙천궁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노사를같이 다시 이게 중앙천궁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중앙우주 백의궁에 흡수되어 중앙천궁 상궁의 운행도 은의 삼일일과 양의 은삼일일로 바뀌게 된다. 지혜 우주는 영원히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영리의 길은 영원히 사라진다. 꿈 깨라. 꿈들 깨야 돼. 이로써 지혜 우주 이치는 선천 우주 모두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기존에 있던 131의 길, 진화의 길은 이 순리에 따르는 길 아닙니까? 여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음의 131의 길이 되고 옛날에 일사일의 길은 양의 일삼일의 길로 바뀌게 됨으로써 시계방향 회전의 순리를 따르는 길만 있게 되고 시계반대 방향의 회전의 영리를 따르는 일사일의 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이치가 서가모니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여져서 부처우주에서는 새로운 이치대로 운행이 될 것임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알려드립니다. 이제 영리를 따르는 길에서 서천우주에서 온갖 부작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부천우주에서는 영리 따르는 길은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지금 싹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창조주 원천 창조주가 이는 영리의 계열에서 일어난 우주 쿠트타 음모 때문임도 알로 밝혀둔다. 전부 다 이 영리의 길에서 우주 쿠트타 음모가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혜 우주 길에서 현재 지구가 소속해 있는 태양계는 시계 반대 방향의 회전길은 1411길 운행을 하고 있으나 131의 길 운행만 음양으로 나뉘어 있게 됨으로써 아까 여기 얘기를 했던 음의 삼일의 길하고 양의 일삼의 길로 바뀐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조만간에 일어나 이 일이 여러분들도 몰래 깜짝하면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내가 우천 우주에서는 안락한 우주에서 육신 가지고 인간 육신 가지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들 공부시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중앙천궁 상궁 운행이 시작될 때 현재의 우주 전체가 훌렁 뒤집혀지는 그야말로 천지대개벽이 일어남으로써 초특급 대마왕과 대마왕들과 마왕신 모두들과 이들의 백성들 중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모두들은 후천우주에서는 그 씨앗도 찾아볼 수 없는 대개벽이 일어날 것임을 메시아가 미리 밝게 들은 바입니다. 메시아가 미래입니다. 네. 이 이야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오죽하면 메시아가 천지 대개벽이 일어나는 전체 우주가 훌렁 뒤집히는 상황에 온다는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뒤에 가서 뒤편에서 그 공부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전체 영리의 길은 141의 길이 없어지는데 우주 전체에 우주 전체 중에 길이 131의 길, 음의 131의 길, 양의 131의 길이 만들어지는데 훌렁 안 뒤집히고서야 그게 바로 어쩌겠습니까? 사흘 낮밤을 하나님 부처님께서 사흘 낮밤이면 충분하다. 이치 이미 정해져가지고 딱 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흘 나봐 깜깜한데 여러분들 육신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새 세상이 열려요. 그때의 운행은 전부 다 시계 방향 순리에 따르는 길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셔야 다음에 미연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그렇죠. 갈라서 말하면 비리구, 양흥구, 구막항구, 부다천구, 을군구, 우루구 혹은 필라구, 개천항구, 구모액구, 내구여구 혹은 직구다구, 산압하구, 선비구 혹은 시위구 또는 통보사고 21국이니 합해서 12국이다. 이거 말이죠. 이 문자도 하나 해석을 못하는 학자들이 한단 고개가 나왔을 때 지나라 강토 지나라 영역도 모르는 작자들이 한단 고개 표현하는 학자만 막 공격하고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대답을 할 기독교 교회 학자들은 모두가 마왕학자들이. 왜 마왕학자들이냐? 뒤에 그 얘기가 소상히 증명이 되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기 기록이 12국을 1국 3체제 구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다. 구안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안이. 그 한자 보세요. 한자가 초대 한국 할 때 한자 아닙니까? 일국이 한국 한반도 내에 한국 이게 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도 파자를 해드린 게 알겠습니까? 한국이 축이 된다. 이 한반도에 한국이 축이 된다. 분명하게 축으로 기록을 했지. 다음에 삼체대 일군구 초대 한국의 교화 영역 아조페 건너편의 우랄 산맥입니까? 지금의 터키 일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일군국이라고 했다. 알겠습니까? 이 일군국도 하나 지대로 해석도 못하는 학자들이 뭐로 학자라고 우학들을 가르친다고 말이죠. 대학에 버티고 앉아있어.
다음에 개천왕국. 개천왕국은 배달교부의 교화 영역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몽골의 일부 지역까지를 개천왕국이라 했다. 한국의 두 번째 나라가 어딥니까? 배달국이다 이 말이에요. 배달국. 한국. 쉴 데 없이 금방진 놈. 어째서 반일국인가? 배달국이다 배달국. 자네같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 때문에 자꾸 흐려집니다. 그 배달국의 교화 영역에 있던 나라를 묶어서 개천왕국이라고 했다. 다음에 북한왕국, 한반도 내 한국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한국이 추기한 데였습니까? 어? 한국이 추기된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신세가 열리는 곳이 중원들에게 하얼빈 남북. 지역과 하얼빈 남부지역이 첫 번째 신시가 만들어진 곳 아닙니까? 전에 안 가르쳤습니까? 다음에 산동반도와 양자강 유역에서 만든 세 곳의 신시에서 교환 영역. 이게 어디냐? 중원대륙 전체가 구막한국이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막한국 얘기가 나오면 중원대륙 젊은이들하고는 적기가 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선자 이거 공부를 할 때 그 간생보살 나라가 홍산문명 일으킨 나라라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연대신용하고 국정회담을 열려가지고 국경을 경계 지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중원대륙하고 중원대륙과 북쪽으로 하얼빈하고 홍산문명이 일어난 데하고 여기에 경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쪽 중원대륙은 전체 산동반도 밑에 양자강 유역 일대 전체가 구막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신시 세 군데가 있던 데가. 이러한 구막한국을 양해한국이라고 한다. 추기된 한반도의 한국이 어느 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음양으로 나눠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 구한. 구한의 첫 나라가 비리국이 나오는데 이 비리국이 문수보살의 후손인 비족과 간세보살의 후손인 구려족과 몽골족 등 셋이 모여 하나를 이룬 나라로서 이것을 비리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산문명하고 문수보살이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비족들하고 위에 그 몽골족하고 이거를 하나를 묶어가지고 비리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한국의 10대 갈고 하느님께서 구막왕국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법무리의 주력 세력들을 지금의 크레타섬으로 내어줬고 실질상 중원대륙 전체를 구막한국과 양분하여 다스린 것이다. 그때 이 비리고가 알겠습니까? 그 저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주력 세력들만 쫓겨가지 산성으로 다 숨어가고 오늘 한족들이 저들이 중원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 모두가 한국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중원대륙 전체하고 한반도하고를 한국이다 이란다 이 말입니다. 양문국 배달국 교화를 모두 마치고 2차 민족대 이동 때에 간세음보살교와 방고와 공공이 삼이산 라린동굴에서 같이 만든 재견이라는 나라에서 후손들을 교화한 이후 BC 3800년에 간세음보살 3세이신 유소가 무리를 이끌고 도낭지방으로부터 지금의 티벳 지방으로 옮겨가서 세운 나라로서 티벳 인근 지역이 모두 포함이 된다. 이것을 양국이라 한다. 간세음보살 3세가 끌고 왔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티벳에
가늠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부다천국, 지금의 캄차카반도 일대로서 배달국 교화를 마치고 2차 민족 대이동 때에 이곳으로부터 몽골 평원을 거쳐 배달국에서 말이죠. 배달국에서 옮겨간 민족들입니다. 거쳐 이동하여 온 무리들과 연등불 후손들이 모여 세운 나라로서 이곳으로부터 훗날 일부의 무리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여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부다천국이다. 이 말이야. 다음은 우루구. 슈메르 문명 연장선상에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직계의 후손들인 곤족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간세모살 일색에서 아가람죽으로 이름하시고 BC 3450년 우르 이랑교를 탄생시킨 후 아드님이신 이레메스카람죽으로 이름하신 아미타불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써 이후 우르 이왕교를 거쳐 우르 문명 부흥위에 만들어진 라가시 이왕교와 우르 사망교 모두를 우르국이라고 하며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스라엘들의 고대 역사가 바로 우르국이자 우르 문명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우르 문명이 말이죠. 이건 나중에 뒤편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느 왕 때는 무슨 짓을 했고 어느 왕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것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인들의 잃어버린 역사다 이 말인데 이 우르국이 이거는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자들이 모르던 맹랑이 누구냐? 전부 다 이 마왕들입니다. 마왕들이 전부 다 왕이 되어 와가지고 거짓 그린들을 했으니까 거기 상세하게 뒤편에 나옵니다. 이후 우르는 우르 사강교에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러한 문명을 이룬 우르 문명이 우르국이다. 이때 우르 사망교로부터 문수보살 2세의 후손들이 BC 2000년경에 시작된 3차 민족 대이동 때에 그리스로 건너가 미케네 문명을 일으켰고 일본은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거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해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후 미케네 문명을 일으켰던 그의 후손 일부가 이탈리아로 건너가 로마 문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좀 흥미롭게 맛을 조금 잡은 선생님 볼. 로마의 줄리에서 시자가 바로 문수보살의 후신이며 줄리에서 시자가 문수보살이. 이 뒤편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줄리어스 시저 죽은 전 지국의 역사는 뒤바꿔놓죠. 완전히 뒤바꿔놓게 되는데 그것도 뒤편에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때 시저의 암살에 가담한 안토니우스가 청산 파문의 후신이며 이러면 지는 안한 것 같이 말이지 뒤로 삭삭 빼는 것 같이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가담했더니 그래놔놓고 다른 사람들이 뭐 암살단들이 일망타진 잡히고 난 뒤에 지는 그거 사면해 준다고 실패자고 난 뒤에 마왕들이 이랬습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천간 파문이다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에서 왜 역사를 가르치느냐 이 마왕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한테 소상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자가 안토니우스가 천간파문이라고 하는 그런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신들은 다들 알고 있으나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로 건너가서 사랑에 빠졌던 클레오파트라가 고대 인도 땅으로 와서 부처놀이를 전개하였던 대마왕 하실의 서가모니 부인이셨던 간세모살 3세로서 야수다라비 후신이었다.
이렇게 떨떡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 역시 대마왕들인 것이다. 양념으로 이제 이 정도는 알고 또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국무했고 배달국의 교화기간에 끝이 난 후 배달국 인근의 구스킨 교화에 힘을 쏟으셨던 일곱 불보살들이 오늘날의 유럽으로 건너가서 남기신 후손들 모두를 묶어 그들이 거주하는 영역 모두를 구모해국이라고 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유럽 잘난 척이라도 말이죠. 배달국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BC 4000년에 끝이 안 났습니까? BC 4000년 이후 BC 3500년까지 500년 동안에 교화가 촉된 것이 다 게르만 민족 영역이요, 스페인 영역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뒤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 나라들을 유럽 나라들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국무애국이라고 해요. 즉 오늘날의 유럽이다. 내부유혹 또는 직구다국. 인더스 문명이 일어난 고대 인도를 매부유국이라고 하며 고대 인도를 매부유국이라고 했다. 고대 인도의 토착 구스킨들과 BC 4500년경 이란 남부로부터 인도로 이동하여 온 알라시리의 후손들인 드라비다족. 드라비다족이 인도의 토착 민족이 아닙니다. BC 4200년에 문수보살 1세의 인도로 수메르 문명권으로부터 이동하여 사카족을 중심한 아리안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 모두를 이름한 나라이다. BC 4200년에 문수보살이 인솔을 해가지고 인도로 들어왔는데 이때도 사카족을 말이죠. 삼등분으로 나라가 하나는 자기 후손들이 있는 대로 고래 이조식이 문수보살이 하나 나쁘게 끼니라. 그분네들이 저 요즘 최근 기록에 읽어보면 러시아 저 북쪽에 툰드라 지대 거기 샤카족이 아직도 있다 이 말이지. 샤카국이라고 그 나라가 시안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일본은 인도에 났고 알겠습니까? 일본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하가다기 툰드라 지대까지 갔다. 문수보살 아니면은 인도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툰드라 지대에 있는 민족들이 전부 다 문수보살의 후손들입니다. 다음에 사라바국. 이집트 문명권 모두를 사라바국이라고 한다. 먼저 기술한 한국이 신시를 만들어 구막 한국을 이루었듯이 이들 역시 도시국가를 만들어 교화에 임한 것 역시 구한의 연방국가의 여성을 잘 나타내주는 예이다. 그 이집트도 도시국가를 여기 만들어가지고 교화 끝나면 또 옮기고 이렇게 했거든. 또 그거를 도시국가라고 했는데 그게 역시 신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신시하듯이 그 이집트 문명에서는 나중에 소상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상이집트를 아미타불이 교화를 했고 하이집트가 소생이 교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소상하게 소생이 알고 있어요. 뒤편의 이집트 문명편에서 상세히 밝혀졌으나 먼저 일부를 밝혀드리면 이집트 문명편에서 나온 유적에서 기록된 피라미드 텍스트나 레오노 페로엔 후르 등이 모두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두 번째 신시에서 만드신 지상 최초의 종교인 한단 신교 또는 한단 불교의 진리의 경전들을 가져와서 그들의 문자를 풀어서 쓴 기록이 드러나는 자체가 구안 중에 하나로서 이집트 문명의 여성을 증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국에 그 한단 불교를 기록대로 가져가가지고 한 거 이거 제가 무슨 너무 자존심이 있다고 말이지 이집트 문명을 한동안 내세우고 이랬는데 여기다 이집트가 한국의 구안 중에 하나라고 안 합니까?
그때 한단 불교의 경전들을 가져가가지고 해나난 것이 그 피라미드 텍스트요, 레오노 페로의 후로요, 서양학자들도 해석 못하는 것을 서생학자 가져오세요.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책들에 막 기록들 해놔놨어. 알겠습니까?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한단 불교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선비국 혹은 시위국 또는 통보사국이라 하는데, 배달국 이후 뒤늦게 교화에 참여한 문수보살 1세가 교화에 남긴 후손민족으로서 이들을 퉁구스족이라고 하며, 내가 이분들이 샤카족들하고 같이 샤카족 나라 세우고 그 투드라 지대에서 퉁구스족이 있는 민족이 문수보살 후손들, 수수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선비국이라고 합니다. 동쪽은 사할린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예니세이 강에 걸치고 또 북쪽은 아쿠티아 자치공화국의 극한 툰드라 지대로부터 남쪽으로는 동북 만주 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나라를 선비국 또는 시국 또는 통구사국이라고 한다. 이들은 몽골계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로 해가 살고 있지. 다음에 수비림.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샤카족을 중심하여 이렇게 슈메르 문명 이후 BC 4200년에 문수보살 1세 인도로 슈메르 문명을 이렇게 샤카족을 중심한 주력 세력들이 인도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주메르 문명이 거기서 있고 난 뒤에 문수가 그때 소생도 주메르 문명의 그 왕으로서 와가지고 있었고, 그게 뒤편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초대왕이 되고 소생이 2대왕이 되고 또 뒤에 또 왕으로 계속 태어나고, 그래서 주메르 민족이 공족이기 때문에 교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 왕이 문수입니다. 문수 진수드라라 이래가지고 맨 뒤편에 나옵니다. 그 지금 왕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슈메르 문명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홍수도 일어나고 그 외적 침입이 또 웃긴다고 전부 다 노사나 후손들하고 지장 후손들하고 말이죠. 이자들이 슈메르 문명으로 침범을 자꾸 해들어오는데 그때 역사를 싸그리 없애나간 것이 지금 서양사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못된 짓을 지장이 억소로 했어요. 그 등살에 BC 4200년에는 지장이 나오기 이전인데 그 저 유명한 그 슈메르 문명권에 천막부대가 있습니다. 천막부대. 검은 천막부대 이것들이 막 들어오고 들어오게 된 그 배경이 있고, 그래서 아이고 막 그 당사에 여기 사는 뭐 후손민족이 있고 주력세력이 있고 이동하자 이래다가 인도로 이동을 하고 자기 선비국 있는 쪽으로 일부 보내고 이리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뒤에 나중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 얘기를 하긴 하고 BC 4150년경 여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저 문수보살 1세는 슈메르 문명을 일으켰던 사카족을 중심한 주력 세력들을 인도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텅텅 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슈메르 문명결에 이때 BC 4150년경 2차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비로자나 1세의 지시로, 이 비로자나 1세가 대망적의 최고 수계입니다. 일세의 지시로 문수보살 1세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허락도 없이 배달국의 일부 권족들을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이동시켰다. 살짝 들어와가지고 배달국 문명이 빛이 4000년에 끝이 안 났습니까? 4150년에 그 앞이거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느냐 하게 되겠네.
제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 리비아 베르베르인들이 성함하며 하나님 부처님 직계입니다. 그 교화를 하고 난 뒤에 잉글랜드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영국으로 들어가가 앵글로 섹션적으로 교화를 하는데 앵글로 섹션적이 성함하며 하나님 부처님 직계라. 그것도 메모하지 마세요. 뒤에 다 나옵니다. 그때가 앵글로 섹션적 교화할 때가 BC 4500년부터 4000년까지인데 4000년 50년 남가를 안 놓고 배달국으로 넘어오신다고. 뭐 50년 그까지 계산을 일일이 안 하고 억서 복잡하기 때문에 4000년 딱 달아버렸는데 그때까지 영국에 계실 텐데 교화작업을 한참 하고 계실 텐데 없는 줄 빤히 알거든. 슈메르 문명의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없는 줄 빤히 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슈메르 문명 때 최고 고생을 많이 한 자가 이 미륵이라고 메시아입니다. 최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후손들 전부 다들 그 마왕 사상과 간염 심으려고 그러고 심어가지고 머리는 좋으니까 욕심 이런 거 탐욕 이런 거 막 심어놔놓으면 지 부활해서 웃기 딱 좋거든. 문명이 세계 최초로 일어난 문명이 슈메르 문명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문수 1세는 작가적으로 이끌고 슈메르 문명을 떠나버려. 공백 기간이 딱 있다고 비로자나 1세가 문수 2세로고 니 가가지고 배달고 그때 떠나고 난 뒤에 그 슈메르 문명계는 누구만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검은 텐트족 유목민족들이 마왕 후손들이 꽉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것들만 가지고는 나라 세워가지고 뭐 안 되거든. 하나님 문서 2세를 시켜가지고 배달고기 니 살짝 가가 버리기 가지고 몰고 왔나 그 서가모니 하느님 부처님 안 계시니까 그래 배달고기 도착해 어떻게 BC 4150년이라 4000년 출발해가지고 50년 돌려가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곤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꼬대기 해가지고 또 슈메르 문명권으로 이동시킵니다. 거기서 안 꼬인 민족이 안 꼬인 곤족이 나중에 한민족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비로소나 일세의 지수로 문수보살 2세가 세다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허락도 없이 배달국의 일부 곤족들을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이동시켰다. 비로자나 1세가 이 곤족들을 묶어서 BC 4100년 우르크 일왕도를 세우게 되고 이 곤족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천막 부대들 아십니까? 그거하고 제가 묶어가 우르크 일왕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편에 우르크 일왕도도 소생하고 직접적으로 플로가보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생하게 다 밝힙니다. 자, 슈메르 문명이 다 소생하게 밝혀지고 우르 문명이 밝혀지고 히브리 왕국이 곧 집필에 들어가는데 밝혀지고 로마가 밝혀지고 날게 되면 세계 옛날 역사는 다 집이죠. 로마도 하나뿐인 줄 여러분들 아시죠? 천만에 그 역사에 들어본 역사가 로마 제국에서 다 일어났다. 로마 제국 이전에는 로마 공화정이 있고 로마 공화정 위에는 로마 왕정이 있습니다. 세 단계로 딱 보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 시절에 들어본 천주교가 만들어지고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교단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아주 더러운 장면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거 보면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그때 소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일도 많아요.
비로자나 일세가 공족들을 묶어 BC 4100년 우르크 일왕조를 세우게 되고 우르크 일왕조가 BC 4100년에 건국일자가 됩니다. 이 왕조가 라가시 일왕조와 우르크 2왕조와 우르크 3왕조와 우르크 4왕조와 우르크 5왕조로 이어졌다. 이들 왕조 모두들을 묶어서 수미리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수미리국이 이 상당히 강국이합니다. 예수 보다면 남부지역 일대가 남부지역 일대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뭐 남부지역 뭐 그 조금 아니겠나 강대합니다. 그게 전부 다 수미리국이 돼요. 이로써 만들어진 구안이 한국의 연방국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한국의 연방국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의 연방국. 이것을 문수가 아주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 문수 때 다 흐트러집니다. 이로써 한국 다스림의 전체 경계가 남북 오말리오 동서가 이말리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지국계가 다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연방국이다. 응? 한국의 연방국으로서 한국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이 연방국입니다. 그리고 연방국인 구안이 모두 만들어진 때가 한국 다스린 때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란다. 구안이 다 만들어진 때가 배달국도 아니고 한국 때 다 만들어진다. 알겠습니까? BC 389년 이후에 다 만들어진다. 다음에 몇 분 남았어요?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 기록에서 보듯이 북방군 문명의 역사는 서나무니 하나님 부처님을 비롯한 불보살들과 보살급의 마의신들이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들의 후손들을 남기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시간 차이도 두지 않고 그들의 막강한 영능으로 곧바로 다시 인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그들 스스로가 도모하였던 일을 계속 연속적으로 해나오고로서 수 없는 윤회를 반복한 것이다. 이 연대가 보면요. 딱 1년 차이밖에. 내가 오늘 죽었는데, 오늘 죽었는데, 1년 후에 태어납니다. 그 1년은 뭐냐면, 여인 자궁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로 곧바로 태어나가지고 윤회를 반복을 했다. 보통 인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그 육도 윤회라고 배웠지요. 업에 따라서 그 육대 윤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곧바로 또 태어나지만 육도 윤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내일 태어난다고 이미 태어나지만 육도 윤회에 적응을 받지 않는 이 영력이 강력한 자들은 육도 윤회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곧바로 오늘 죽으면 내일 다른 태인이 들어가고 안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1년 후 되게 되면 더욱 나오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전생에 하던 일을 영력이 강하니까 기억력이 전부 다 있거든. 계속 반복해서 추진을 해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이분들은 인연이 있는 곳이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이번 태어나면 죽는 대륙에 태어났다가 다음 태어나면 유럽으로 태어나고 때로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 태어남의 윤회를 그들의 뜻에 의해 자유자재로 함으로써 인간들 역사를 만들어 온 이 자체가 실상임을 여러분들은 바로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한국 일다 해놔나 나왔다. 아 유럽에 저 영국에 가가 아직 할 일이 남았네. 영국에 가가 바로 태어나. 다음에 바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영결의 진화의 하나 실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 앉아가 있는 기라.
이로써 태어난 후손들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영혼의 진화를 위해 인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 여러분들도 인과 법칙에 의한 육도 연료를 심없이 반복하여 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날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온 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반복되는 윤회를 하고 왔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로써 쓰여진 것이 역사이다. 이로써 쓰여진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쓰여진 역사를 거짓말로 한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이 됩니까? 그 사람 윤회한 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실상의 역사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때로는 이 시대 참 권력자들과 학자들에 의해 고쳐지고 왜곡되어 실상의 진리가 감추어짐으로써 선전우주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지상에서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 중 겨우 25% 정도만 구원이 되어 미륵불과 함께 후천우주를 넘어가야 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점을 차제에 밝혀드리는 것이다. 사실 25%도 안 돼. 이 인간들만 데리고 후천우주를 넘어가야 돼. 나머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자들 중에 다음은 한 명, 두 명, 열 명이라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목청 높여가지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사정이 이러하면 지금의 한국의 이웃한 섬나라에서는 역사를 왜곡하고 힘의 우위를 내세워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 기록으로 이 미르기가 남기는 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민족은 천상의 재앙을 스스로 빨리 불로 뒤로는다 이 말이야. 차라리 사는 데까지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 때 다 같이 가면 좋은데 그 사람 스스로가 꼭 탈출구가 없을 때는 나무 영도 탐해가 한국 건드리고 있다. 여더구나 독도가 이 미륵의 상징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 미륵이 들 때까지 이곳에 앉아 있는데 독도는 정나라 땅이라고 해가지고 우기는 이 자체가 지금 그자 수상이라는 자 얼굴을 보세요. 완전 마법이 상입니다. 이 자들이 대대로 경고하는 겁니다. 독도를 저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상 너희는 천상의 큰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고 하는 걸 곧 너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선보를 하는 게 마침 오늘 이 대목이 여기 나오네. 그렇죠? 네. 이 원고 써난 지는 한참 됐는데 일본 국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본 국수대자들이 일본을 망치고 있는 게 저거 재앙을 저거 스스로 빨리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상대학은 무섭습니다. 저들한테 내리는 마지막 대학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뒤로 넣쳐가지고 갈 때 다 같이 가도록 일대일이야 될 게. 저거 스스로가 그 자들은 꼭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그 버릇대기를 우주관에서는 안 고치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독도는 미륵불의 상징섬이다. 천상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알겠습니까? 네. 이와 같은 독도를 그들 나라 소유로 하고 억지 주장하는 자체를 천상에서는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의 이치에 도전하고 있었던 대마왕들이 벌리고 있는 우주 쿠데타의 일부로 보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이거 독도 저거 땅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우주 쿠데타의 일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우주 쿠데타의 일부분으로서 지금 일어납니다. 전부 다 그
주관을 했던 자들은 다 잡혀가지고 갇힌거 힘도 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 부처님이나 서정에는 가만히 지금 하는 건 지금 보고 있다. 덧붙여 있는 필자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 구하는 일에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다. 필자의 재서 곳곳에 지금까지 진행하여 온 삼성기 전 합편의 내용을 최초의 한국인으로 설명하는 잘못된 내용을 기록한 바가 있다. 이거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전단 체육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기록하게 된 경위는 당시 대망 우리들이 연합하여 삼성기 전 합편에 담겨 있는 진리를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료한 방해 공작을 한 결과 이에 걸려든 필자가 한순간 착각하여 일어난 일들이었다. 알겠습니까? 이번 이 기록은 그 마왕들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이 밝혀지기까지는 한동안 세월이 흐른 후였다. 그래서 전자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 있던데 선생님 가면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삼성기 전하편의 내용의 기록을 바로하여 성리와 같이 바른 설명을 드리고 때마침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니 부디 너그러이 이해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교정판을 다 내줘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못 들어갑니까? 어? 책 전부 다 취급해봐요. 현금화 대금 들어오는 건 5%도 7%도 지대로 안 되는데 이외에도 들어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필자가 최종 집필한 내용이 제일 정확한 기록임을 아울러 밝히드리는 바이다. 이거를 전자에는 한 5년 전에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 얘기를 하시지 마세요. 그때는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기록이 됐는데 항상 최종 기록하는 내용이 제일 정확한 내용의 기록이라고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시간 더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